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021년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서울의 궁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 바로 알기는 올해 BTS가 사랑한 서울 나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창경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BTS 방탄소년단이 작년에 서울에 대해서 홍보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다 같이 서울에서 만나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See You in Seoul이라고 하는 영상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창경궁 팰리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창경궁의 모습이 나오면서 이 창경궁에서 우리가 만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훼손이 되었던 경희궁을 제외하고 네 군데의 궁궐 중에 이 창경궁은 가장 요새 찾는 이가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임금님이 이어한 횟수도 가장 적은 그런 궁인데 왜 다른 궁궐들보다 이 창경궁을 BTS가 소개를 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이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홍순민 교수님의 우리 궁궐 이야기라는 책과 다수의 논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다섯 개의 궁궐이 남아있는데요. 제일 먼저 생긴 경복궁, 조선시대의 법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이후에 태종 때 창건이 된 창덕궁과 그리고 9대 성종 때 창건이 된 창경궁, 그리고 경희궁, 덕수궁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복궁을 북궐이라고 불렀죠. 경복궁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궁인 창덕궁과 창경궁을 합쳐서 동궐이라고 하고요. 서쪽에 있는 경희궁을 서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시대에 아주 중요한 것은 궁궐뿐만이 아니라 바로 종묘와 사직,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종묘, 그리고 땅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직이라고 하는 중요한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창경궁은 바로 동궐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네, 창경궁. 지금 이 사진은 창경궁 맞은편에 서울대학교 병원이 있거든요. 그 서울대학교 병원 측에서 내려다보면 단아한 모습의 창경궁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경궁은 1484년, 즉 성종 15년 성종 때 이제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경복궁도 있고 창덕궁도 있는데 왜 창경궁을 또 세웠을까 하는 것을 본다면 바로 제9대 임금. 조선시대에는 총 27분의 임금이 있었죠. 27대 임금 중에서 제9대의 성종 때 만들어졌습니다. 왜 만들어졌냐? 성종의 어머니와 할머니 때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살아계셨어요. 할아버지 때인 세조, 7대 세조의 부인인 정희왕후 윤씨가 살아계셨고요. 그리고 친모이죠. 소혜왕후 한씨도 살아계셨어요. 그리고 제8대 예종의 비였던 안순왕후 한씨까지 해서 세 분의 대비가 살아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덕궁이 좀 비좁고 이 여인들을 모시기 위한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창덕궁을 확장하면서 그 바로 옆에 창경궁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창경궁은 원래 있던 자리는 바로 수강궁 자리였습니다. 수강궁은 뭐냐? 태종대왕이 태종, 아버지 태종이 머물기 위한 수강궁을 세웠는데 그 자리 터에 이 창경궁을 더 확장을 해서 짓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창경궁의 그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동궐도, 아까 얘기했던 북궐, 동궐, 서궐 할 때 동궐, 창덕궁과 창경궁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동궐도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동궐도라는 그림은 국보 제249호로 지정이 되어 있을 만큼 아주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 되겠는데요. 이 그림은 1830년경에 그려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전각들이 불이 나서 소실된
된 장소라든지 아니면 현재도 현존하고 있는 장소라든지 그런 걸 대비해 봤을 때 아마 1826년에서 1830년 그 사이에 그려진 것이 바로 이 동궐도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영역이 바로 창덕궁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창덕궁의 정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인정전이 보이죠. 그리고 그 옆에 붙어 있는 이쪽 영역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창경궁 영역이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 동궐도를 이제 확대해서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그 창경궁의 정전이라고 하는 이 명정전이 여기에 보이고요. 명정전을 나와가지고 보면 여기가 통명전이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통명전이 내전에서 가장 중심 건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당시에 동궐도를 그릴 때는 불이 나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돌의 숫자, 기둥의 숫자, 그 다음에 이 연못, 그리고 여기 내려가는 요 연못 있잖아요. 동그랗게 내려가는 거 지금도 그대로 있고 열천의 모습도 그대로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자세하게 그려진 그림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통명전이 불타서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1830년에 이제 그쯤에서 그려진 그림이라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면 이 통명전 옆에도 이런 연못의 모양이 있고요. 이 뒤에 열천의 모습도 그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동궐도라는 것은 어떤 그림인가 하면 동궐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효명세자 때 제작했던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동궐도인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동궐도는 현재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딱 두 건의 동궐도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있고요. 또 하나는 부산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있는데요. 그래서 봤을 때 천지인 세 부가 아마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 중에 한 부는 없고 그 두 부만 남아서 국보로 이렇게 서울과 부산의 각 대학교 박물관에 소장을 하고 있는 그런 국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효명세자의 모습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1950년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서울에 있던 중요한 물품들을 다 가지고 부산에 피난을 갔잖아요. 근데 1954년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기 며칠 전에 그 부산에 박물관에 불이 나는 바람에 그 당시에 조선시대에 많은 어진들이 다 불타버렸는데 그 중에 이 효명세자의 그림도 불에 타버린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 효명세자 하면 드라마에서 자주 아주 젊고 멋진 세자로 많이 표현이 되는데요. 최근에는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인가요? 거기에서 박보검이 열연을 펼쳐가지고 우리에게 또 익숙한 그런 세자인데요. 이 효명세자는 1809년에 태어나서 1830년에 그러니까 이제 21년을 살고 요절을 한 그런 참 안타까운 인물 세자입니다. 이 효명세자는 할아버지 정조가 1800년에 승하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정조 할아버지 정조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존경을 했기 때문에 정조의 어떤 그런 개혁 정신이나 이런 거를 이어가려고 되게 노력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로는 이 효명세자 때 제작이 되었던 동궐도에 보면 이 동궐도에서 특히 창덕궁의 후원 영역에 규장각이 있거든요. 그 규장각이라는 것은 바로 할아버지 정조가 새로운 개혁 세력을 이제 양성하기 위해서 초계 문신 제도를 쓴다든지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펼치려고 했던 그 곳이 바로 본산이 규장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규장각을 주변에 있는 다른 건물보다 몇 배 이상 크게 표현을 해놓은 것으로 봐서도 이 할아버지의 그 개혁 정신을 이어가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조도 안타깝게 급작스럽게 승하를 하시게 되었지만 이 효명세자도 이제 사망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 개혁은 이어지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효명세자는 아주 영특했다고 하죠. 영특했는데 또 특히 이렇게 문예라든지 예술 쪽에도 그 두각을 나타냈다고 해요. 궁궐에서 하는 그런 춤을 개발을 하기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동궐도에서 보여지는 창경궁의 그 정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창경궁의 정문인 홍화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홍화문을 지나서 요 다리 금천교를 지나서 명정문을 지나서 명정전까지 이렇게 그림이
이제 나와 있고요. 동골도에.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제 다 동향을 하고 있는데 여기 문정전은 남향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도 나와 있고요. 이 지금 이쪽 영역은 다 잔디밭으로 이렇게 횡하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도 이렇게 전각들이 많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함인정 같은 경우는 이 함인정 하나만 지금 정자 하나만 가운데 덩그러니 남아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건물들로 쌓여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환경전의 모습까지 해서 자세하게 그 당시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홍화문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서 명정문, 명정전, 요 숭문당까지 해서 여기가 외전 영역이라고 하죠. 외전 영역으로 임금님이 공식적인 행사를 하거나 그 다음에 사무실 편전으로 쓰던 이런 영역들이 있고 이 밖으로 나가면 바로 큰 내전 영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경궁은 아까 처음에 성종 임금이 왕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여성들의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거 공간이 더 발달되어 있는 그런 다른 궁궐에서 보기 어려운 그런 특징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창경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전 영역 바깥에 이렇게 넓은 곳에 또 창덕궁의 후원과 함께 후원 영역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면 춘당지라든지 식물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볼 수 있는 곳이 이렇게 그 지도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창경궁은 그러면 어떻게 그동안 이 궁궐이 이어져 오고 소실되고 중건을 했고 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84년 성종 15년에 창건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선이 언제 세워졌죠? 1392년이니까 한 100년이 지난 9대 임금 때 성종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100년이 있다가 1592년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조선사를 이야기할 때 가장 큰 어떤 계기를 맞이했던 것이 바로 임진왜란이죠. 이 임진왜란 때 모든 궁궐이 다 타버리고 많은 문화재가 소실이 됐던 그때가 1592년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창경궁도 1592년 임진왜란 때 소실이 돼버리죠. 소실이 되고 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광해군이 그 뒤에 이 그 전쟁이 난 이후를 이제 재건을 하게 되는 거죠. 재건을 하면서 1615년에 중건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중건을 했는데 이때 광해군은 경복궁, 법궁인 경복궁을 중건을 한 것이 아니라 그건 놔두고 창덕궁과 창경궁을 이렇게 중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창덕궁은 사실은 그 이전에 단종이라든지 연산군이 거기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추억 때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그런 것 때문에 이 광해군도 사실은 왕위에 오르기까지 아주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선조 임금이 광해군을 그렇게 예뻐라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해는 항상 그런 불안감이 왕좌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단종과 연산군이 폐위되었던 그 창덕궁보다는 이 창경궁을 빨리 복원을 해서 이 창경궁에 있고 싶은 마음이 좀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창경궁을 다시 중건을 할 때 광해가 이 명전전이 지금 동향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동향이 되어 있던 거를 남향으로 바꾸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또 문정전의 기둥이 지금은 사각 기둥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더 격이 높은 건물은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 천원 지방 사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둥근 게 더 높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을 지을 때도 그 기둥이 원통이냐 원기둥이냐 아니면 사각으로 되어 있는 기둥이냐 이거에 따라서 달랐는데 이 사각으로 되어 있는 기둥을 원기둥으로 바꾸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려면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선대에 했던 것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맞겠다라고 해서 바꾸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로 창경궁을 중건할 때 많은 그 정성을 좀 들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명정전뿐만이 아니라 이 광해군은 또 뭐냐면 이게 자기의 어떤 불안한 마음을 그러니까 왕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런지 이렇게 술수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붙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야, 원래
태조 이성계가 그 경복궁을 처음에 터를 잡을 때 백악산을 뒤로 하는 것보다는 인왕산을 배경으로 해야 된다라고 그때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뒤에 백악을 배경으로 하더니 결국에 200년 후에 임진왜란이라는 이런 큰 환난을 얻지 않았느냐. 원래 더 좋은 터는 인왕산을 뒤 배경으로 하는 것이 최고의 명당 자리다라고 해서 인왕산을 배경으로 뒤로 하는 지금의 사촌 지역, 그 지역에 궁궐을 지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광해는 거기에다가 궁을 짓게 됩니다. 그 궁이 바로 인경궁이라고 하는 궁이에요. 근데 최근에 그 사촌 지역에 어떤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파다가 아주 큰 그 하수도 그 조선시대에 하수 처리했던 그 흔적이 발굴이 됐습니다. 근데 그 흔적의 규모가 경복궁의 지금의 하수 처리 규모보다도 더 큰 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 이 자리가 이 인경궁 자리일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지금은 다시 덮어놓은 상태인데 이때의 인경궁의 그 자리를 발굴했다 라고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피룬대 지역, 그러니까 거기가 배와 여고 있는 자리, 그 자리였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인경궁을 막 짓고 있었는데 지금의 경희궁 자리에서 갑자기 또 다른 술사가 나타나가지고 거기에 왕기가 서려 있는 바위 서암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 왕기를 누르지 않으면 광해를 전복시키는 그 세력들이 거기에서 나타날 겁니다 라고 하니까 인경궁 짓다 말고 거기다가 또 경희궁을 또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해 때 많은 궁을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던 궁을 다시 중건하는 그런 사업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인경궁이라든지 경희궁이라든지 이런 궁을 짓는 일을 많이 벌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당시에 명에게 차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그런 신하들은 이 광해가 중립 외교를 펼치는 거에 대해서 반대도 하면서 그 빌미로 이렇게 궁궐 건축을 많이 벌이는 것을 비판을 하면서 결국에는 광해가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조 반정이 일어나면서 광해가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1624년에 뭐가 일어나나요? 인조 반정에서 공을 엄청 세웠던 이괄이 자기가 1등으로 대접을 받을 줄 알았더니 이 찬밥 신세가 돼버린 것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괄의 난 때 창덕궁, 창경궁 다시 불이 나죠. 그래서 이때 내전 영역이 거의 다 소실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고는 인조 11년에 다시 중건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 내전 영역이 거의 다 복원이 돼요. 어쩜 이렇게 빨리 복원이 될 수 있었냐? 바로 광해가 인왕산 밑에 짓고 있었던 인경궁의 그 제목들을 다 뽑아와 가지고 이 창경궁의 내전들을 복원을 하면서 아주 단시간 내에 중건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이에 영조 때라든지 정조 때 동궁과 통명전에 화재가 나는 일들이 있었고 이때 화재가 난 이후로는 통명전을 복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그 동궐도에 그렇게 터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순조 때 1830년에 대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또 한 번 내전이 크게 소실이 되어 버리고 그리고는 1833년에 중건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창경궁의 대부분의 건물들은 이때 1833년에 중건된 건물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보물로 지정되어서 있는 그 정문이라든지 명정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광해 때 중건된 그런 건물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0년 후에, 그러니까 이제 순조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세도 정치가 막 이어지면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결국에 1907년에 고종이 강제로 퇴위가 되면서 순종이 왕위를 받으면서 창덕궁으로 이열을 하게 되잖아요. 그 덕수궁에 있다가 이열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제가 회철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9년에
이 창경궁을 창덕궁에 계시는 순종이 외롭고 심심하니까 그 순종을 위해서 재밌는 볼거리들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동물원이나 식물원을 여기다가 개원을 하게 됩니다. 이 우리 궁궐이라는 것은 궁궐에 들어갈 때 어때요? 금천교를 지나면서 몸과 마음을 정갈히 깨끗이 씻고 왕의 영역으로 들어간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신성시 되었던 그 공간인데, 그 공간에다가 온갖 동물과 식물원을 마련하면서 이렇게 그 훼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러한 공간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어떤 건물이나 사람이 사는 곳, 어떤 업무를 보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이 상징하는 바가 아주 큰 것이다. 그리고 그 건물을 보고 향유를 하면서 사람들의 개념도 그 건물 공간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제가 궁궐을, 조선의 그런 어떤 그 격식과 형식과 가지고 있는 그 궁궐을 이렇게 동물과 식물을 채움으로써 훼손을 했다는 것은 그 조선시대의 그런 정신이라든지 그런 전통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그 속셈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1909년에 이렇게 식물원도 개원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1910년에 나라를 뺏긴 다음에 11년에 이름을 창경궁에서 뭐로 바꾼다? 창경원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 원이라는 것은 사냥을 하거나 놀이를 하는 그런 유희의 공간으로 격을 낮춰버리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1912년에는 율곡로를 내어버려요. 길을 내어버려요. 원래는 창덕궁, 창경궁, 종묘 이 세 개의 영역이 하나의 영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종묘와 이 궁궐 사이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걸 맥을 끊어버리고 거기다가 도로를 내므로써 조선의 가장 그 큰 상징이라고 하는 종묘를 훼손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1912년에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1930년대까지 아주 그 계속적으로 이러한 회철이 일어나고 45년 해방된 이후에도 이것을 바로 복원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또 6.25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부분들이 파괴가 되고 우리나라는 이런 문화재를 복원하는데 먼저 에너지를 쏟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1984년에 와서야 이제 우리의 문화재, 우리의 것을 다시 찾는 이러한 일에 매진을 하게 되면서 복원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경궁의 역사를 봤을 때는 제일 처음에 1484년에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때 남은 것은 단 하나 남아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돌이죠. 돌, 돌다리. 그 옥천교, 그 금천교, 이 창경궁의 금천교라고 하는 그 돌다리 옥천교 하나가 이 1484년에 지어진 그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500년이 넘은 거죠. 그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광해 때 1615년 이때 중건된 건물들이 일부 조금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는 1833년에 남아 있는 건물이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딱 봤을 때 너무 새 거다 한 건 언제다? 1984년에 복원되었다고 크게 이렇게 광해와 성종 광해, 그 다음에 순조, 그 다음에 1984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984년에 복원이 시작됐고 86년에 아시안게임, 88년에 올림픽, 그런 세계적인 문화축제를 준비하면서, 스포츠 축제를 준비하면서 복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홍화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화문은 1616년 언제죠? 바로 광해 때, 광해군 8년에 중건이 된 그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요. 보물 제384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홍화문, 우리나라 그 5대 궁궐의 정문에는 다 무슨 글자가 들어간다?
화자가 들어간다. 조화를 그만큼 강조를 했죠. 홍, 넓을 홍. 그래서 조화를 넓힌다라는 뜻의 홍화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요 주로 여기 현장 모인다 그러면 요 앞에서 만나잖아요. 여기 지금 매표소가 있는 이쪽과 요 맞은편에 우리가 주로 자주 요 아래에서 만나서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이제 인원 체크도 하고 체온 체크도 하는 이곳이 바로 십자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복궁에 가면 동십자각 남아 있잖아요. 서십자각은 없어져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궁궐 정문 양쪽에 있으면서 주변을 보위를 이렇게 했던 곳, 이렇게 내려다보고 했던 곳이 바로 십자각이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창경궁에는 그 십자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화문 하면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원행을묘정리의계 들어보셨죠? 언제 들어보셨을까요? 원행을묘정리의계는 우리가 수원화성 갈 때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조임금이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그 회갑을 하기 위해서 창덕궁에서부터 어디까지 수원화성까지 이어지는 8일간의 그 행사를 기록했던 그림이 원행, 아버지 사도세자의 그 묘를 방문하는 원행을 하는, 그 다음에 을묘년 1795년 을묘년에 정리소에서 주로 했던 정리의궤 그림책이다 해서 원행을묘 정리의궤가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때 수원화성에 가서 진찬년을 했던 때는 2월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혜경궁 홍씨의 생일은 6월이었거든요. 그래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6월에 진짜 어머니의 생신날에 맞춰서 이 창경궁 정문인 홍화문 앞에서 쌀을 나눠주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홍화문 사미도라고 하는 그 그림이 이 원행을묘 정리의궤 제1권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요. 여기 임금님이 앉아 계시는 여기 어좌가 있죠. 여기는 임금님은 그리지 않아요. 그쵸? 옛날에 임금은 직접 그리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님이 앉아 계실 자리와 이 신하들이 있고 이렇게 쌀을 가마니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주는 그런 장면이 그림이 있고요. 이 그림의 특징은 뭐 여성이 그려져 있지 않다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들도 이렇게 있고요. 총 서울 한양에서 5군데에서 쌀을 나눠줬대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이 창경군의 정문 홍화문이 되겠고요. 천석에 해당되는 쌀을 나눠줬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조의 어떤 애민 정신 그리고 효 정신, 어머니의 생신을 기억해서 이런 행사를 했으니까, 그렇지만 그 효를 내 어머니에게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같이 그 나를 나누는 그런 행사를 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행사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다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의궤다. 그래서 이 의궤도 조선의궤가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가 될 정도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홍화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홍화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바로 만나는 것이 바로 모든 궁궐에 들어가려면 금천교, 비단과 같은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을 지나면서 나쁜 것을 다 씻고 깨끗한 몸으로 임금을 맞이하러 가는 금천교인데, 이 창경궁의 금천교 이름은 바로 옥천교, 바로 구슬과 같은 맑은 물이 흐른다라고 해서 옥천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보물 제386호. 그래서 여기 명정문까지, 홍화문, 옥천교, 명정문까지 다 보물 384호, 385호, 386호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도 홍예, 무지개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사이에는 귀면이라 그래서 도깨비 문양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다른 궁궐에 가면 요 위에 뭐 이제, 그 거북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태상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초라고 요 양 끝에 있는 서수 정도는 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지나갔는데 지금 여기에 꽃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어가지고 저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가잖아요. 창경궁에. 그러면 이 주변에 너무 아름다운 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옥천교는 또 다른 궁궐의 그 금천교와 다른 점이 뭐냐?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아주 가물었을 때 아니면 다른 궁궐의 이 금천교는 물들이 다 지금 이제 뭐 아파트도 세워지고 건물들이 막 세워지면서 수맥이 다 말라버렸는데 여기 창경궁의 금천교인 옥천교는 물이 흐릅니다. 그 물은 어디서 흐르는 물이냐? 바로 이 춘당지에서 모여서 흐르는 이 물이 자연적인 물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옥천교를 흐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우리가 비 올 때 궁궐을 가야 되죠. 비 올 때 경복궁에 가서 그 금정전 앞에 확 물이 흐르는 그 박석 사이사이로 흐르는 그 물도 봐야 되고 또 한 군데 어디로 가야 돼? 이 창경궁에 와서 금천교, 옥천교로 흐르는 이 금천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옥천교를 지나면 다른 궁궐은, 모든 궁궐은 어떻게 되어 있죠? 문을 몇 개를 지나야지 정전을 만날 수 있다? 세 개의 문을 지나야지 정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경궁은 여인들을 위한 그냥 편안한 쉼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격식을 완전히 지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궁궐의 정전으로 들어가려면 문을 두 개만 지나가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홍화문을 지나서 옥천교를 지나자마자 만나는 문은 바로 앞에 명정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정문을 들어가면 정전인 명정전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옥천교에서 딱 바라보면 명정문하고 저 뒤에 명정전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잠깐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이 축이 어긋나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그만큼 격식에 따지는 것보다 이 자연 지형에 걸맞게 건물들을 배치하면서 조금 이 축이, 중심 축이 옆으로 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화문을 지나 옥천교를 지나 명정문을 지나서 이제 이 명정전 조정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나는 명정전은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언제 만들어진 건물이다? 불이 나서 임진왜란 때 불나서 다시 광해 때 1616년에 지어진 정전 건물입니다. 우리가 궁궐에 가보면 다 모든 정전은 몇 층이죠? 겉으로 봐서는 2층 누각에 안에는 통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명정전은 단층이에요. 그래서 조금 낮다 이런 느낌이 들고 여기 단층들도 보면 아주 많이 이렇게 낡아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어린이들의 반응은 어때요? 낡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그만큼 그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고풍스럽고 그 400년 전의 숨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명정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정전에는 이렇게 2층에 월대로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드무라든지 화기를 막을 수 있는 드무나 이런 것들도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가게 되는 월대가 있습니다. 자, 예전에 이거 조선 고적 도보라고 해서 일제 강점기 때 1915년에서 1930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많은 그 유물 유적들을 사진을 찍은 일본 사람이 사진을 찍어 놓은 그 필름에 보면 명정문 이 현판에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덜렁덜렁 하고 있는 이런 사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보지 않으니까 이렇게 자풀이 무성한 이런 상태를 볼 수가 있고요. 명정전의 모습입니다. 이게 명정전이고 여기는 문정전이에요. 요 뒤에 숭문당 요 끝에 보이고 이렇게 자풀이 나가지고 돌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건물이 그냥 사람만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보면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깔려 두니까 그런 아름답고 품위 있고 권위 있는 궁궐도 하루아침에 이런 폐허처럼 남아져 있는 거죠. 그 국력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여기를 일제가 와가지고 다 다시 동물원, 식물원으로 바꾸면서 여기 앞에 박석들을 다 드러내고 어떻게 했느냐? 꽃나무들을 다 심은 거죠. 특히 사쿠라를 여기다가 많이 심어가지고 이런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다시 1984년
다시 이제 우리가 복원을 해가지고 만날 수 있는 것인데요. 여기 앞에 계단 그 명정전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답도라고 하죠. 답도에는 지금 봉황이 그려져 있습니다. 봉황은 봉과 황, 암컷과 수컷을 따로 이제 봉황이라고 하죠. 봉황이 서로 이렇게 논의고 있는 장면이 있고요. 임금님은 어디로 가세요? 여기 임금님은 걷는다 안 걷는다? 안 걷는다. 항상 연을 타고 다니죠. 그래서 임금님이 타는 가마 이름을 연이라고 불러서 옆에 이렇게 신하들이 가고 이 사이를 딱 연이 지나가는 그런 답도가 되겠습니다. 이 답도를 두 개를 지나서 올라가면 명정전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옛날 단청의 그 모습을 그대로 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 중에 이 창경궁 단청에 대한 연구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를 보면 지금 그 부여에 가면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옛 문화재 복원을 하는 그런 학과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 낸 논문을 보니까 이 단청의 안료의 성분 막 이런 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복원할 때는 어떤 색을 써야 된다 뭐 이런 논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화재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그런 학교를 또 소개를 해주는 것도 우리 앞으로 문화재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 들어가려면 경쟁률이 되게 높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가서 보시면 요런 옛 모습의 단청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지금 망들은 뭐라고 부르죠? 이 망들을 부시라고 부르죠. 그래서 새들이 여기 보면 진짜 이런 공포들 보면 여기에 새집 짓기 너무 좋게 되어 있잖아요. 딱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새가 새 집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들의 분비물이라든지 또 새를 잡아먹기 위한 또 뱀이 올라가서 또 살생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지금 그물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있었냐? 조선시대에도 이 그물이 있었어요. 그때는 철이 아니라 뭐로? 튼튼한 명주실을 짜가지고 엮어가지고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명정전 내부를 보면 이렇게 다른 그 정전의 내부와 마찬가지로 바닥은 전돌로 되어 있고 1월 5봉도 해서 임금님을 상징하는 그림의 병풍이 1월 5봉병이 이제 있고요. 이렇게 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닷집도 있고요. 요거를 보면 이제 천장을 이렇게 올려다 보면 다른 궁궐에서 보기 힘든 그런 모양인데요. 이렇게 나무로 봉황을 세겹 다 조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구름도 이렇게 매달아 놓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청 색깔도 아주 고풍스러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 비교를 해본다면 이거는 어디 거냐면 경복궁의 정전인 근정전에 있는 그 모양이거든요. 천장에 확연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되게 좀 정겹다고 해야 되나요? 더 그런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이 명정전이기 때문에 그냥 씩 보지 마시고 이렇게 찬찬히 이 색들을 느끼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정전을 나오면 그 옆으로 가면 이게 좀 애매해요. 모든 그 궁궐을 가보면 이렇게 정전 뒤에 편전이 있잖아요. 일자로 편전이 있는데 여기는 편전이 옆으로 있어요. 그래서 다른 그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명정전이 있는데 바로 뒤로 이렇게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가면 문정전이 있습니다. 이쪽이 동쪽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궁궐은 남향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인데 이 창경궁은 동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정전은 남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정전인데요. 이 가보시면 문정전은 너무 새 건물인 느낌이 딱 나요. 그럼 언제 만들어졌다? 1984년도에 그때 만들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서 여기서는 뭐냐? 임금님의 사무실이었다, 오피스였다. 그래서 그 신하들과 함께 정사를 논하거나 할 때 여기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여다보시면 그 1월 5봉도가 있고, 그리고 안에 이
그 단청이 너무 새거인 느낌이 좀 이렇게 나서 아까 우리가 봤던 명정전과 아주 대비를 이루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여기 기둥을 보면 기둥이 동그란 기둥이 아니고 네모난 기둥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정전보다는 격이 한 단계 낮은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명정전을 등지고 서서 앞을 바라보면서 그 마당을 보면서 우리가 또 느끼는 회한이 또 하나가 있죠. 여기서 아주 큰 정치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화 사도에서 보듯이 영조가 아들인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서 8일 만에 그 죽게 한 그 역사적인 현장이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자기가 그 숙빈채 씨 어머니에 대한 컴플렉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신하들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으로 그걸 증명해 보이려고 했죠? 바로 공부, 끊임없는 공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냐? 원래 조선이라는 나라는 정도전이 기획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도전이 태조 이성계를 왕으로 세우면서 조선은 왕의 나라가 아니라 뭐의 나라다? 신하의 나라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아들 왕을 세워놓으면 그 왕의 아들이 되는데 그 아들이 반드시 자애롭고 왕으로서의 능력을 가진 아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누가 그 왕을 길러낸다? 신하들이 왕을 만들어서 유학으로서 무장을 시켜가지고 왕을 제대로 인과 덕을 갖추고 의가 있는 그런 왕을 세우면 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신하의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님을 매일 이 신하들 중에서도 아주 똑똑한 그런 학자들이 포진이 되어가지고 이 왕을 계속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이 영조는 그 왕을 가르치러 오는 그 스승들을 이겨먹을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신하들이 임금님에게 질문을 하고 공부한 것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거꾸로 임금님이 그 공부를 가르치러 오는 신하들에게 오히려 곤란한 질문을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낼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해서 신하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했던 사람이 영조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조가 늦은 나이에 낳은 아들 사도세자 근데 너무 똑똑해 아기 때 그랬던 사도세자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었던 게 또 하나의 패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도세자는 태어나면서 뭐죠? 무인적인 기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활도 잘 쏘고 말도 잘 타고 칼 쓰는 솜씨도 뛰어나고 그랬던 사도세자였기 때문에 이 아버지 영조는 끊임없이 아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공부를 더 많이 해라 라고 강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벌어지게 되고 그 사이에 또 이 정치적인 그 신하들이 자기 파를 나눠가지고 노론, 소론 이렇게 자기 파를 더 강화를 시키면서 서로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이간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사도세자가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면서 여러 가지 병증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아들 사도세자를 자진을 하라라고 했는데 안 하니까 여기 뒤주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물끄러미 바라보는 11살의 그 손자 영조에게는 손자죠.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픔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창경궁의 창경궁이고 그 창경궁 중에서도 문정전 앞마당이 그 뒤주가 놓여 있던 곳이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고 이 뒤주는 나중에 선인문 쪽으로 옮겨져서 동궁을 드나들던 그 입구인 선인문에 옮겨져서 거기서 사도세자가 비극적인 생을 마감하는 곳이죠. 정말 정치라는 것이 얼마나 비정한지 이 조선시대에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곳입니다. 자, 그 옆으로 나 있는 것이 옆에 있는 것이 바로 숭문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영조가 그마만큼 학문을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또 자기의 그 힘을 파워를 어디에서 얻으려고 했다? 이런 공부를 통해서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 문을 숭상하는 그런 왕이 바로 영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숭문당이라고 하는 이 건물에서 신하들과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공부를 했던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 숭문당이라는 글씨는
바로 영조 임금의 어필이 되겠습니다. 영조의 어필이고요. 순조 때 이 건물도 1830년 순조 때 건물로 아주 이렇게 단 이렇게 한 층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독특한 또 아름다움이 있는 건물이 이 숭문당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창경궁의 메인 건물인 명정전, 그 다음에 옆에 편전인 문정전, 그 다음에 숭문당 거기가 다 이렇게 복도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복도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요 그 명정전 바로 뒤로 이어지는 요 복도각을 지나면 빈양문이라고 하는 이 문이 나옵니다. 이 문. 빈 하면 이거 맞이하다라는 빈 자잖아요. 그리고 양. 양이 뭐냐? 예전엔 임금을 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빈양문 하면 밝음을 맞이한다. 즉 임금님을 맞이하는 그런 문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빈양문을 딱 나가면 갑작스럽게 확 이렇게 튀어지는 시선이 이렇게 확 튀어지면서 시원한 그런 영역이 나타나는데요. 이 빈양문을 기준으로 이 안쪽은 외전 영역, 국왕의 공적 공간인 외전 영역이 되겠고요. 일로 들어가면 이제 침전도 있고 여인들의 공간인 내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